회장님, 네. 오늘 저희 사금동에서 맛있는 곳 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가 오래된 맛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스타 뚝배기. 뚝배기? 네. 뚝배기 해물? 아니, 해장국? 해장국. 아, 저 해장, 해장국. 저 해장국 되게 좋아하는데. 가요, 회장님. 네. 저 맛있는 곳 찾으세요. 네. 여기가 오래된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옛날에. 사금동은 사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여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던 데라. 여가 옛날에는. 해장국. 좋은데요? 속풀이 해장국이었었는데. 어제 한 잔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드리겠어요. 그래, 가볼게요. 네. 네. 회장님, 여기 지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 원래 오래됐어요. 여기가 옛날부터 50년 넘었거든요. 그럼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속 하신 거예요? 정말 맛집인가 보다. 여기 예, 딴 거 좀 해다가 여기서 계속 많이 오래 보통 50년 했어요. 동안 하려면 중간에 맛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 잘 회장님, 됐어요. 맛있게 했었어요. 기대되는데요, 회장님? 그럼 우리 예. 제일 맛있는 거 회장님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 맛있는 거는 뼈 해장국. 뼈 해장국? 뼈 해장국 먹으면 맛있어요. 정말 네. 맛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네. 그럼 제가 시킬까요? 네. 사장님, 뼈 해장국 두 개 주세요. 네. 네. 그럼 김치를 일단은 자, 여기에서 그래도 소량만 먹을 만큼만 네, 조금만 깍듯이 그렇습니다. 와, 와 푸짐하다. 그렇습니다. 와, 다른 집보다 이게 엄청 뚝배기가 작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름 붙인 뚝배기가 크기도 한데 아무튼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데, 회장님. 네, 그래서 푸짐해서 먹을만해. 우거지 뜨거운 데다 담가서 한번 먹어봐요. 한번 우거지가 맛있어 또. 위 콩고물이었던 것 같은데, 회장님? 아니, 깨. 들깨. 아, 들깨. 들깨가루. 들깨하고 또 네. 궁합이 맞나 보네. 그럼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감자탕에 들깨 넣잖아.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전골 만들 때도 들깨잎을 많이 넣고, 감자 넣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감자탕이 저기 뭐야, 뚝배기로 이렇게 식혔기 때문에 감자가 안 들어가고, 전골로 식히면 감자가 들어가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매운 것 같으면서 좀 맵고 쏘는 맛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지 이게? 양념을 많이 넣고 근데 회장님 소스가 네. 다른 집하고 좀 틀려요. 다른 집 보면 겨자, 간장 이렇게 주는데 좀 특이한데요, 여기는? 네,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여 사장님이 네. 직접 더 보통 참가한 거예요. 다른 해장국들은 보통 이렇게 겨자에다가 간장 소스를 주시는데 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양파 더 깔끔한데요, 회장님? 네. 보통 우리 하면은 양파 간장 절인 거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네. 소스에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고추랑 뭐 마늘이랑 양파랑 다 이렇게 썰어서 맛있어요. 예, 만들 맛있어요. 이렇게. 뼈가 아주 아침에 예,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오래도록 삶아가지고 푹 해서 뼈가 되게 뼈가 연해요. 이렇게 손만 대도 네. 살이 떨어져. 네네, 살이 잘 떨어져. 보통 살이 잘 좀 띄어먹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살이 잘 떨어져서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살을 발라서 먹어야 맛있대. 해장 뼈 해장국은 이렇게 뜯는 맛이 뜯는 몸에도 맛. 이게 뼈기 때문에 좋대요. 골다공증 이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뼈를 많이 먹어야
닭살 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네. 우리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단체 회식을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식을 한번 모시고 오세요. 1인분도 이렇게 푸짐한데. 어, 감자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이게 저 혼자 맛있다 하는 것보다 정말 같이 와서 드셔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맛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동네에서 이 상점 그 뭐야 식당 하는 사람들도 네. 이거 시켜 다 먹어. 아. 자기네 하고 이거 시키러 또 와. 가지고 요즘도 배달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 오셔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제 맛을 느낄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정말 이 큰 걸 제가 한 입에다 그냥 넣어버릴게요. 보통 소고기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뼈에 붙어있는 살이 진짜 입에서 녹네요. 녹아. 입에서 녹아. 뼈가 연해고. 보통 겨자 소스인데 와 이거 젓가락만 대기만 돼도 살이 떨어져요. 네. 우거지도 되게 연해죠. 그냥 네. 같이 우거지랑 넣고 저기 해장국을 만들어요. 더 맛있어.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 치고 나면 이게 우거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말려서 말려서 삶아서 또 손질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렇죠. 쉽게 먹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음식은 손이 정말 많이 간다라는 거 한 번 더 느낍니다. 맛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맛있다는 말뿐이 안 나오네요. 양이 많아서 고기만 뜯어도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밥은 네. 밥도 조금씩 압력솥에다 바로바로 하고 막 퍼서 밥도 맛있어. 그래요? 그럼 또 회장님이 또 추천하신 데 밥을 네. 안 먹을 수가 없죠. 밥도 먹어봐야 돼. 밥을 아직 고기가 있으니 국물에다가 제가 밥을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마른 것보다는 국물이 깔끔하지? 깔끔해요. 네. 네, 잘했습니다. 아, 참 이럴 때 딱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소주. 내가 소주를 못 먹어. 아유, 음료수라도 먹을까? 아니, 좀 먹고 소주는 중간에 먹는 게 낫고 음료수는 다 먹고 나서. 그때 입가심을 딱 먹고. 소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아, 저는 너 같이 있어야 같이 먹지. 혼자는 못 먹어. 그래? 내가 술을 못 먹어. 진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다 오셔서 드시면 먹다가 소주 한 몇 병을 드시겠는데요?
하겠습니다. 씹을 게 없네. 씹을 게 없어. 맛있다. 고기 많이 드세요. 밥을 많이 말아 드세요. 아, 뜨거. 이길 안 식어. 안 식어서 한참 먹은 것 같은데도 한참 먹은 것 같은데도 네. 뼈가 엄청 많아. 네. 뼈도 많고 살도 네. 많고 네. 맛도 좋고 우거지도 많고. 살이 많아서 네. 살만 먹어도 배불러. 진짜 밥이 필요 없겠다. 없을 것 같다니까 세상에. 오늘 저희 왔다고 이불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항상. 원래 똑같아. 예. 똑같아. 진짜 뚝배기에 이렇게 넘쳐서 나오는 거는 진짜 없는 거 그렇게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오시면 술하고 그러니까요. 잘 드세요. 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주하고 딱 먹으면 진짜 이거는 잘 드시는 분은 1인당 한 두 병은 더 드실 것 같아요. 배는 엄청 부른데 국물에 네. 밥을 말아 네. 먹어야 돼. 밥을 말아서 국물이 엄청 진해요. 예. 네. 그래서 밥을 말아 가지고 말아서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었네요, 저는. 이 식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 올려서 아 김치 김치 너무 맛있다. 김치 보니까 우리 집에 정과장 생각나는데요. 우리 정과장 김치 한 뭐 여기 오면 한 조각 다 먹을 것 같아요. 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싸지도 않고. 아 배불러. 회장님 저 다 먹었는데 네. 회장님은 다 드시지 못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저 다 먹은 저는 뭐가 되죠? 젊으니까. 아, 우리는 소주를 못했으니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입가심으로 네. 사이다나 콜라? 회장님 콜라? 응? 사이다? 사이다? 사장님 네. 여기 사이다 하나 네.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술을 한 잔 하면 뭐, 술을 안 될 건데. 뭐, 건배. 네. 회장님 오늘 네. 너무 맛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입가심으로 한번. 네. 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런 맛집 다음에도 있으면 또 소개 해주시고 네. 진짜 직원들이랑 여기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네. 같아요. 직원들 그건 정말 보시고. 직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네. 그 누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회장님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네. 사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먹고 더 네. 건강하게 맞아, 건강하게 우리 경기당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전부 다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